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일단 여기서 일단은 바뀌죠. 1등은 해적왕 골드로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골드로저를 조금 써보고 있는데 전 60짜리 명함이거든요. 일단 평타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스킬을 쓰는 속도조차 빨라요. 두 번째 차징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5성까지 가면은 딜 장난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로저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1등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그 어떤 캐릭터도 로저보다 이 평딜도 빠르지가 않아요. 네. 로저가 1등입니다. 1등. 이거는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해적왕이에요. 해적왕. 괜히 해적왕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로저 1등 찍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저 1등 찍고요. 공복 빙감이 2등이죠. 공빅이 2등이잖아요. 자, 공빅을 2등 주고요. 이제 신샹 검수 레일리인데요. 하왕 샹크스, 검은 수염, 레일리예요. 자, 2위는 공빅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빅의 위력을 사실은 잘 모르다가 12월부터 공빅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빅이 스킬 범위도 넓고 일단 스킬 범위 넓고 그리고 감전 효과도 주고 아무튼 이게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요, 공빅이. 근데 이게 또 득점자라서 깃발까지 빨리 뽑아버리잖아요. 아 맞다, 오뎅을 안 넣었네요. 오뎅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몇 위에 들어갈까요? 오뎅 제가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가 오뎅일 것 같거든요. 네. 오뎅이 왜냐면 득점자잖아요. 초패가 득점자로 나오면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뎅이 몇 위에 랭크될 것 같은지 2위 아니면 3위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다양하게 의견 주면 수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빅 밑이다. 공빅보다는 그래도 오뎅이 안 된다. 오뎅 2위, 4위, 3위. 오뎅 2위 아니면 원바로 안 해요. 그럼 5위. 자, 공빅 밑이다. 2위, 3위. 지금 이제 2위 아니면 3위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송승훈 2위. 2위다. 제가 봤을 땐 오뎅. 오뎅 이두를 도원 토치카니, 도원 우치카니. 오뎅이 공빅 신참 다 잡는다. 소체. 오뎅은 2위, 오렌지 오뎅은 2위다. 인정띠. 득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긴 있으나 공복빅맘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을 할 때라고 생각했을 때 공복빅맘이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일단은 공빅을 찍어놓고 3위에 오뎅을 놓을게요. 그리고 4위는 사왕 샹크스겠죠? 그리고 5위 검수 6위 레일리로 가네요. 이제 레일리가 떡락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제 6위로 레일리가 떡락했어요. 그러니까 초패기까지 5위 잡고요.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플 티어를 여기서 주는 거지. 자, 에이플 티어를 여기서 주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내가 로피를 너무 저평가해가지고 로피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로피 공빅 담당 일진이래. 로피가 진짜 초패 빼고 다 잡는다. 오, CP0가 로저랑 공빅 잘 잡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러면 오, 역시 로피 떡상하네요. 로피 그레스 로자 루피 루피를 6위에 랭크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를 7위에. 레일리 떡났겠네. 와, 오늘 레일리 떡났겠다. 레일리 많이 떨어졌다. 루피가 불사보보다 좋죠. 불사보랑 드레스 로자 조르를 놓고 봤을 때는 레일리 다음에 CP0 루치가 무조건 맞아요. 그거는 무조건 맞고, 지금 요 드레스로자 조로하고 불사보 넣으면 나는 불사보가 위인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요래 이제 랭크죠. 그리고 9위에 드레스로자 조로.
교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10위까지 했거든요. 이제 S티어는 다 이제 무조건 다 초패캐로 채워줬어요. 로저 빅맘, 오뎅, 샹크스, 검수. A플러스는 이제 어느정도 또이또이 한것 같아. 드레스로저 루피, 레일리, 시피제로 루치, 분사부 드레스로저 조로까지 왔는데 그러면 11, 12위는 누구냐? 후보는 쿠잔, 행콕, 우르지, 신로 블랙. 쿠잔 아예 안 보여요. 맞아, 쿠잔 못 써요. 쿠잔은 근데 저 100 찍을 것 같아요. 허허허. 신로 올라가요. 자, 쿠잔과 우르지를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왔군요. 역시 변동이 있네요. 카와마츠. 자, 여러분, 카와마츠하고 키쿠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끼기가 애매하죠. 네. 여기에서 끼기가 조금 애매해요. 11위 행콕 주고요. 12위에 신로우 줄게요. 어때요? 쿠잔이랑 우르지는 좀 떨어져야 할 듯요. 신로우가 우르지보다 좋지 않나요? 맞아. 키쿠 좋아요. 키쿠로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 카마츠랑 키쿠가 여기 2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2인을 못한다고 보는데. 키쿠가 우르지보다 좋다. 그래도 우르지 떡락이야. 우르지 이별 뛰었어요. 카마츠 안됨. 좋아요. 이제 순위 정리합니다. 여기는 해적왕 골디 로저. 자, 해적왕 골디 로저. 네, S티어로 절대적인 1위. 그래서 리셀을 하는 친구들은 뽑고요. 내가 다이아를 모아놓은 친구들은 용카이도를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모아놓은 친구들은 그냥 기다려라. 일단 조금만 기다려서 용카이도 뽑아라.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위는 공복 빅맘입니다. 공복 빅맘이 2위에 랭크되는 이유는 일단 득점자 메리트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감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뽑을 때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3위는 오뎅입니다. 오뎅 역시 득점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초패캐가 득점자로 나오면 메리트가 굉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위는 사왕 샹크스. 저번에 1위 찍었는데 결국은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리폰 하나에 그냥 원킬 당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사왕 샹크스가 내려왔고 검은 수염이 5위입니다. 근데 검은 수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골드로도 잡는데요. 자, 내용 참고하시고. A플러스 티어로 이제 내려갑니다. 초패키 아닌 친구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드레스로자 루피에 대한 부분 댓글로 아주 많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루피를 안 써봤고 루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못 들어봤는데 특성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끼리 이제 논의를 해보니 루피가 이제 레일리보다도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7위는 레일리. 결국은 하락합니다. 레일리. 우리 명왕센세 이렇게 하락했고 전성기 레일리가 나올까요? 모르겠지만 결국은 레일리가 7위로 떨어지고 그래도 CP0 루치에 8위에 버티고 있고요. CP0 루치가 불사보보다 좋아요. 유강권 한방 맞으면 그냥 용로권 한방 맞으면 그냥 원킬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용로권이 조금 명존세 느낌 들대. 명존세로 그냥 용로권 그냥 빡 치면 그냥 원킬 그냥 빡. 그리고 자, 9위는 불사보고요. 10위는 드레스로자 조로 줍니다. 그리고 11위는 신로우, 12위는 신행콕. 신로우, 신행콕 잘 쓰는 사람들 실력자죠. 네. 도플라밍고도 좋은데 12위 안에 못 들어가요.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용카이도가 오면 제가 봤을 땐 3위에서 5위 안쪽으로 랭크가 될 것 같고 초패킬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캐릭터를 예측하자면 영웅 거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영웅 거프 원수 아카이노 얘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전성기 임수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아요. 전성기 임수염. 왜냐, 지금 나와있는 시로이계가 너무 약하거든. 네. 그래서 전성기 임수염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요정도 예상하고 그리고 패키로 한 소바마스크 정도 추가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엠마든 조로 나올 겁니다. 엠마든 조로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봐. 하나 이 꼭 말하려 했는데 사왕 티치가 결정체를 찍읍니다. 사왕 티치가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사왕 티치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1, 2위로 무조건 랭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으니 순위 지금 잘 참고하셔갖고 로저 뽑고 다른 거 하나 뽑으면 돼요. 가장 완벽한 조합은 뭐다? 검샹의 조합은 검샹 듀오는 끝났다. 이제 뭐다? 로댕이다. 로댕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로댕의 시대가 열렸다. 개웃기네. 네, 여러분 로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댕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로댕으로 여러분 랭커 되세요. 파이팅. 뭐 늘 말하지만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